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7일 오후 2시 지역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6년도 1차 부산센터 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관 11년을 맞은 부산센터는 발전협의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시청자들의 미디어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에는 영화라든지 미디어, 애니메이션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이 상호 상승작용으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계속 해나가서 우리 한국의 어떤 미디어 시장 또 콘텐츠 시장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맏형 센터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부산센터 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는 부산공동모금회 회장이자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신정택 씨가 선출됐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은 11년째 됩니다. 앞으로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더욱 발전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 법률계, 또 이 대학 교수님들 앞으로도 미디어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발족된 부산센터 발전협의회는 신정택 위원장을 비롯해 최석태 전 KBS 총국장, 문혁주 KNN 사장, 손동훈 CJ 헬로비전 부산방송 총괄대표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